하와이 한민시민권자연맹이 어제 호놀룰루 컨트리클럽에서 투표합시다라는 주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하와이 한인회, 민주평통 하와이,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 재향군인회 하와이, 우먼스클럽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앤 고바야시 전 시의원, 칼빈 세이, 타미 워터스, 토스 산토스 탐 시의원과 글렌 타카시 시서기관, 존 초이 변호사,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 아만다장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회장이 연사로 나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 마리코 안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민 121주년을 맞이한 하와이 한인사회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아직까지 주류사회 진출과 정치력 신장에 있어서 많이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코안 문 회장은 그러면서 투표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꼭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하고 5만 한인 동포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희 하와이 한미 시민권자 연맹의 취지는 8월 10일 예비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많은 투표를 해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인 동포들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투표가 왜 중요한지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올해 2024년도 대통령, 시장, 시의원 선거에 꼭 지참하셔서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와이 한미시민권자연맹은 2024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은 필수라고 말하고 7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한미시민권자연맹을 통해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 선거는 8월 10일 예비선거와 11월 5일 총선거로 진행됩니다.